자, 이제 우리 네. 우주소녀와 함께하는 2교시 실기 클래스를 한번 시작하겠대요. 아까 우리 머리에 김치가 어떤 건지 장이 어떤 건지 우리 많이 알았잖아요. 네. 그거 만들어서 또 맛있게 나눠 먹을 텐데 우리가 김치를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? 김치만두! 저는 김치 수제비를 진짜 좋아합니다. 그리고 김치전! 김치전 좋죠. 비 오는 날, 그죠? 네. 볶아 먹어도, 지져 먹어도, 끓여 먹어도 맛있잖아. 날로 맞아요. 먹어도 맛있고. 그러니까 김치 이용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볶음밥 쉽게 만들도록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제가 하는 거를 한번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응? 다가 파를 좀 넣을 텐데 이런 건 사실 밑준비라고 부르죠. 그렇게 갈라서 이렇게 썰어주면 돼요. 와. 선생님은 파를 보지도 않아. 그냥 써셔. 자기네도 가사 안 보고 노래하잖아. 똑같지? 너무 가늘지 않아도 괜찮아요. 다영이 잘한다. 다영이 원래 잘하잖아. 나 엄마가 요리사였잖아. 다 썰었어요? 네. 네. 그러면 삼겹살 고기 썰을게요. 어떻게 썰어요, 쌤? 이렇게 그냥 1cm 간격으로 이렇게. 보나 씨는 칼질에 익숙하시지 않나요? 사람만 찔러봤지 고기는. 사람만 찔러봤지. 저한테 칼만 들면 직업입니다. 오, 잘 썬다. 됐다. 이번에 김치 썰게요. 네. 하이라이트. 김치 김치. 쌤 김치는 여기를 뭐라 그래? 주둥이라 그러잖아요. 대가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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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대가리 좋아해요. 김치도 이렇게 한 1cm 정도로 이렇게 썰어요. 제가 먹어볼게요. 먹어봐. 진짜 대박이에요, 여러분. 어떻게 김치만 먹어도 이렇게 맛있어? 자, 이제 달걀 하세요, 스크램블. 아, 달걀 하래, 달걀. 요 달걀 두 개를 유리볼에다가 풀어.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부어요. 달걀을 아무 간 안 했어요. 이거 다 되면 어떻게 해요? 자, 여기다 덜어내세요. 그릇 하나에다, 그렇죠? 맛있겠다. 자, 또 이제 밥을 먼저 볶아낼 거예요. 네. 자, 이번에도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넣습니다. 파기름 내야 될 것 같은데, 언니? 기름 아니요, 쌤, 저희 파 넣어요? 진짜 잘하나 보다, 파기름도 알고. 이렇게 파만 살짝 볶아, 이렇게. 그런 다음에 밥 넣으세요. 오, 우리 샤키 잘한다. 자, 여기다가 소금 조금 간해요. 살짝 간해요. 조금 살짝, 후추 살짝. 어, 왠지 너무 좋다. 이게 파에 볶는 건 모든 볶음밥의 기본이에요. 아~ 이렇게. 응. 이번에 마늘 기름에 약. 아, 고기. 삼겹살. 삼겹살. 오, 맛있겠다. 삼겹살이 살짝 익으면 김치 넣을게요. 넣어. 근데 다 넣으면 안 돼? 다 넣으면 안 돼? 이렇게만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. 다 볶아졌어요? 네, 다 볶아가고 있어요. 아까 볶아놓은 밥. 밥 넣으래. 밥 넣으래. 이거 빼고. 맛있을 것 같아. 냄새 좋아. 김치 국물 넣나요, 쌤? 간을 좀 보고 안 짜면 넣어요. 이걸로 마지막 간을 하는 거예요. 조금만 먼저 넣어볼게요. 예. 나는 오늘 여기다 안 넣겠지만 취향에 따라서 버터 한 숟가락 넣어도 좋고. 어, 버터 한 숟가락. 치즈도 원하면 넣으세요. 자, 치즈를 지금 투하했습니다. 어? 너무 맛있겠다. 거의 그 철판볶음밥 아니야? 맛있을 것 같아. 와. 이거 찍어줘. 유연정 배운자야. 이렇게 하면 치즈가 아주 적당히. 연정이 되게 참해 보여. 살짝 보여드릴까요? 우와. 우와. 치즈 다 녹았어. 치즈 다 녹았어. 우우. 자, 이제 담자. 여기. 예쁘게 담아, 다영아. 자, 그릇에 담은 다음에 위에다가 깨 좀 뿌릴게요. 네. 자, 이제 모두 완성하셨죠? 네. 우선 제가 만든 거 한번 좀 나눠드려 볼 테니까. 와우. 와우. 아, 일단 색깔이 너무 달라.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먹겠습니다. 좋아. 선생님, 언제 김치볶음밥에서 이런 맛이 나요? 와, 대박이다. 아니, 이렇게 달라? 그러니까 달콤한데 새콤하고 아삭하고 김치의 맛이 완전 살아있어. 그래서 이 볶은 김치로 이렇게 뭐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좀 새콤하다고 하는 게 열이 가해지면 수분도 빼주면서 이렇게 다른 맛을 준다니까. 이 김치의 특징이에요, 이게. 그쪽 팀 거 먹어볼게요. 저희 건 약간 누룽지를 만들었어요. 오, 치즈. 이거 봐봐, 치즈가 들어가면 또 이렇게 다른 맛. 은서 언니, 내 입맛 저격했어. 맛있네. 저는 면이나 빵을 더 좋아하는데 빵이랑도 김치랑 잘 어울리죠?
빵에도 김치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와, 이게 베트남 반미 샌드위치라고 있죠? 내가 해보니까 이 반미 샌드위치에 김치를 볶아서 넣으면 너무 맛있어요. 와. 이렇게 해서 맛있겠다. 비주얼이 진짜 대박이다. 한번 먹어봐요. 내 입으로 들어와라. 김치는 진짜 만능템이다. 아! 아, 엑시 언니가 고기만 빼먹었어요. 아, 잘 먹네. 진짜 소정아, 선 넘지 마. 쌤한테도 넣어달라 그래. 어때? 맛있는데? 매콤한 샌드위치? 매콤한 샌드위치야. 너무 잘 어울린다, 빵이랑 김치랑. 자, 이제 우리 이렇게 맛있게 먹어봤으니까 우리 두 번째 요리 해볼까요? 네! 자, 이제 두 번째 요리는요. 아까 우리 공부한 장을 활용한 요리예요. 뭘 만들지 알 것 같아요? 떡볶이요! 요새 떡볶이가 외국에 나가보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좋아해. 맞아요. 맛있지. 이 꼭 떡볶이 떡이 없어도 절편이나 떡국떡! 그럼 떡국떡도 좋아해. 그럼요. 어떤 거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면 되니까 오늘 그런 걸 한번 배워볼게요. 네! 떡볶이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육수예요. 네. 자, 그다음에 도마에다가 이제 파를 좀 썰을게요. 오! 여기, 여기 자격증, 자격증! 자, 여기다가 육수 끓이요. 네. 자, 떡을 내가 원하는 만큼 넣으세요. 떡 넣으래. 자, 여기다가 고추장 풀게요. 네. 이렇게만 해도 돼요. 근데 이제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좀 더 넣으면 더 맛이 있죠. 고춧가루도 두 숟갈이에요? 네, 취향대로 하세요, 취향대로. 이렇게 다 같이 넣어서 그냥 끓이면 돼요. 오. 야, 이거는 근데 제대로인데, 이거 진짜? 이제 기다리면 돼요. 기다리래. 조리는 이걸로 끝. 와, 감사합니다. 맛있겠죠?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. 맛있겠지? 때깔이 달라, 때깔이, 때깔이. 우와. 자, 이거 보세요. 우리 우주소녀들이 이렇게 만든 떡볶이가 네. 완성이 됐어요. 잘했어요. 만들기 어렵지 않았죠? 네, 너무 쉬워요. 네, 네. 네. 어떤 게 맛있는지도 한번 먹어봐야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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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볼게요. 선생님 거. 먹어볼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와. 아니, 근데 어떻게 다르지? 선생님, 뭔가 더 맛있는 재료를 따로 넣으셨죠? 너무 똑같은 육수에, 똑같은 고추장에, 똑같이 했는데? 말도 안 돼. 맛있어. 자, 이제 연정이는 팀 거 한번 먹어볼게요. 아니, 진짜 세 개가 맛이 어떻게 달라? 진짜로? 아니, 너무 다 잘했어요. 우리 고추장이 처음에 먹을 때 조금 매콤한 맛이 들지만 맞아. 떡 쫀득쫀득한 떡이랑 같이 먹으면 그게 중화돼서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우리 또 장의 장점이죠. 맞아요. 진짜 너무 맛있어요. 근데 이 고추장도 있지만 우리는 또 간장이 있잖아, 그죠? 그 간장에다 고기도 좀 넣고 당근이랑 파랑, 양파랑 이렇게 좀 넣고 그렇게 또 버무리면 궁중떡볶이라고 해야지요, 그죠? 어릴 때 많이 먹었는데. 아니, 근데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. 우리 자랑거리인 김치랑 고추장이랑 우리 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음식 해봤잖아요. 네. 어땠어요? 기분들이? 일단 언제 또 이렇게 선생님한테 요리를 배워보겠어요. 그것도 맞아. 너무 저희한테 영광이었는데 한국의 음식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겨서 너무너무 좋습니다. 맞아요. 네. 그리고 이 해외에 계신 많은 팬분들이랑 장과 김치에 대해서 교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네. 더 많은 팬분들께서 우리 한국의 장과 김치에 대해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맞아요.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그 요리들은 해외에 계신 정말 이런 그 외국분들도 그렇고 교포분들도 얼마든지 간단하게 아주 정말 순간에 할 수 있는 요리들이니까 꼭 한번 만들어서 가족과 이웃과 함께 한번 즐겨보시기 바래요. 네. 진짜 그렇게 드시면 우리 장이요 얼마나 맛있을까요? 제가 더 가르쳐드릴 게 없어요. 이제 오늘 너무 잘하셔서 네. 그러니까 김치 학교를 졸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선생님, 그 한국에서는 네. 사진 찍을 때 김치 이거 맞아요. 네. 마지막으로 다 같이 네. 네. 김치 하면서 그래요, 그래요. 사진을 네. 찍었으면 네, 좋겠어요. 네, 그래요. 좋아요, 졸업 사진! 찍어봐요. 네, 여러분 맛있는 김치와 고추장 많이 많이 드시고 모두 건강하세요. 하나, 둘, 셋! 김치!